안녕. 다시 돌아왔다. 집으로 지금 도착했어요, 저는. 촬영 끝나고 집으로 방금 도착했어요. 아까 인사를 너무 대충 하고 간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첫 촬영했는데, 뭔가 부담감이 저도 모르게 좀 커서 좀 약간 초반에 긴장을 한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상대 배우 분이랑 감독님이 편하게 잘 해주셔서 무사히 끝 마치고 왔습니다. 에릭남 형이 들어오셨네요. 팬이라고. 고맙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네. 앉아고 있네요. 아직 이 시간까지. 주말이라서 그런가? 토요일인가요, 오늘? 네. 앉아고 있어. 네.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와우, 에릭남. 와. 에릭남과 함께하는 오야의 라이브 방송. 네, 반갑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 우리 집. 네, 작업실. 여기 모르나? 안녕, 반갑다. 알바 끝나고 돌아가는 중. 고생했네. 나잘 시간인데 내가 잘못 켰나요? 인스타 라이브? 괜히 켰나? 끌까요? 끄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오랜만이니까 좀 하다가 끄는 것 같아요. 조명이 너무 밝은가? 여기 조명 하나 있는 건데. 러시아 안녕? 러시아 인스피리 반갑다. 보고 싶다. 점점점 아련하네요.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이. 홍콩 팬 안녕.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들어왔다고. 처음 들어왔구나.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촬영 끝났어요, 지금. 좀 전에. 한 3, 40분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몹시 바쁘게 지냅니다. 한국 팬 안녕. 한국 팬 반갑다. 안 피공하냐고? 피공해요. 터키 안녕 터키. 영준이 형 이제 들어왔네요. 영준이 형그 투어클락에 영준이 형 아시죠? 이영준 형. 형이 오늘 이제 10월 8일 돼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팬분들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영준이 형 생일을 제 인스타 라이브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영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준이 형 생일이에요. 영준이 형한테 다들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영준이 형은 지금 부산에 있어서 생일을 같이 못 보내는데 굉장히 아쉽고, 며칠 뒤에 서울 오면 제가 생일주를 거하게 한번 말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산 횟집에서 뭐 생일 축하를 지인들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I say who you say 해달라고. 아, say who you say. 아, 최효진 양도 들어오셨네요. 왜 저는 아는 척안 해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역시 세네요. 역시 셉니다, 최효진 씨. 최효진 씨 요즘 올라오는 춤 영상들도 너무 세서 좀 무서울 지경이던데. 최효진 양, 반갑습니다. 윌리우 메리미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좋네요. 예, 인스타 라이브 하면 뭐 지인들이랑 안부도 묻고 오랜만에. 예.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하는데. 예. 조명, 예, 여기 조명 있어요. 보여줄까요? 눈부실라나? 조명 하나 딱 있어요. 봤나요?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은 안무 연습할 거예요. 안무를 지금 세계 최고의 안무가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 정말 멋있는 안무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어떠한 춤보다도 멋있는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연습할 거예요. 연습 시간을 정해야 돼요. 댄서분들이랑. 네. 기대해도 되냐고요? 당연히 기대해도 되죠. 기대하세요. 안녕, 타이완 팬. 춤추는 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틈 나는 대로 준비해서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거침없이 달릴 거예요. 코에서 빛이 나는 비결 알려달라고요? 조명 바로 밑에 계시면 돼요. 방 구경시켜달라고요? 좀더 청소하고 다음에 구경시켜줄게요. 별게 없어요. 피부요? 피부 좋다고요? 과찬입니다. 예전보단 좋아졌어요. 더 관리해야 되고 아직 부족하고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석 때뭐 했냐고요? 추석 때 녹음했어요. 추석 때 정식 녹음을 이제 첫 정식 녹음을 했고 방금 전에 한 3시간 전에 믹스랑 마스터링을 한걸 들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컴퓨터 켜서 들려드리고 싶은 게또제 욕심인데 또 그렇게 너무 쉽게 들려주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러게요.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12월에 뮤지컬 실제로 뵙는 거는 뮤지컬 때 제일 먼저 실제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추석에 집에 못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한두달 전인가요? 부모님 집에 갔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말해주시기를 제 집에 2년 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웬일로 왔냐고. 제가 안 하던 일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최근 3개월 동안.
못 보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집에만 혼자도 있어보고.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노래 추천. 니화라는 아티스트의 그래비티라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So Gravity 아니야. 지금 몇 시인지 눈을 감아. Baby all night long tonight. Girl, you're my baby. Girl, you're my gravity tonight. 아무런 말 없어도 돼. 널 바라보고만 싶어. You just say yes, yeah. 뭐 이런 노래인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노래입니다. 'I Love You Too' 'Your voice makes me happy. Thank you.' 아, 이제 내일을 위해 다들 자야 되죠. 내일 일요일 짜파게티 먹는 날이니까 다들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으로 짜파게티 드시길 바래요. 전 이만 가겠습니다. 종료. 구. あ、 앉아도 된다고요? 앉아도 돼요? 뭐 밤새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새벽까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민폐이기 때문에 한 5분, 딱 5분만 더 하다가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예. 5분입니다, 딱. 5분만 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로. 하이. 뮤지컬 보러 온 사람 손. 뮤지컬 보러 온 사람 있어요? 뮤지컬 처음 해보는 거여서 많이 좀 긴장이 되는데, 예. 지금 한두달 남았어요. 두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컨디션 관리가 정말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때쯤이면 정말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얼마나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잘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볼랍니다. 네. Which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보라색에서 민트색이 됐어요. 요즘 민트색 아니면 하늘색이 좋아요. 하늘 보는 걸 좋아해서 요즘에, 예전에는 차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음악 들으면서 뭐 휴대폰만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창밖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취향이 같은 분들이 많네요. 아이스크림도 민트맛만 먹겠네요. 그건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카페에서 대기 중에 민트 초코 라떼 그런 거 마셨어요. 대만 팬 호원이 보고 있다라고 보내줬네요. 고맙다. 아직도 아디다스 좋아하냐고요? 네, 좋아하지요. 이거 영상에 안 남는다고요? 이거 뭐 24시간 저장하는 게 새로 생겼던 12시간인가? 저장하는 게 새로 생겼던데 그래서 아까 그거 뭐 저장해놨어요. 이거를 이뭐 그러게 저장 영구 저장하는 방법이 없나? 나이키요? 나이키도 좋아해요. 민트 치약 맛이라고? 난 근데 민트가 치약 맛이라고는 안 느껴지던데. 나쁘진 않던데. 라코스테? 라코스테 뭐 별로 막 입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니? 사투리 부산말 사용하기.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뭐 이런 건가? 미안합니다. 제 머리를 민트색으로 해보라고요? 언젠간 해보겠습니다. 나 좋아해요라고 돌직구 보내주셨는데, 네, 또 좋아해요. 땡큐. 얼굴이 재밌다고? 내 얼굴 재밌어요? 욕이야, 칭찬이야. 흑발이 짱이라고요? 그래요. 지금 흑발입니다.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콧물이 좋아요. 해맑게 웃어달라고요? 머리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안합니다. 예. 어떤 머리를 원하시나요? 하트 날려달라고? 자, 하트. 입니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냐고요?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검정 치마에 나랑 아니면이란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를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뭔가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가사 내용이어서 좀더 들어보고 녹음을 해서 리얼 후야에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리얼 후야에 올릴 거를 예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나랑 아니면 아세요? 야, 나랑 놀자. 밤늦게까지 함께 숨벽 치면서 나랑 마셔. 나나나나나 사랑할 수 있겠니? 나랑 아니면 어디에 자랑할 수 있겠니? 나랑 뭐 이런 노랜데 좀더 들어보고 스케줄이 없는 날 녹음해서 올릴게요.
아, 5분만 더안 되는데. 지금 5분이 넘었죠? 지금 이 인스타에는 시간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네. 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새벽에 또 이렇게 팬분들 못 자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꿈에서 보냐고요? 예, 꿈에서 봅시다. 우리 꿈에서 보고 꿈에서 보자. 잘 자라. 꿈에서 봐. 예의 맞아? 예의 맞아라고 아주 단호하게 보냈네요. 쿨하게 빠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잘 지내고 다 해보자. 잘 자라. 안녕. 불러날게요. 바이바이. 안녕. 잘 자요. 잘 자. Good night. Bye.